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대가 변하고. 그렇습니다. 기타 연주를 취미나 업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무겁고 번거롭고 불편했던 연습용 기타 앰프의 시대는 지나고, 포터블한 사이즈의 새로운 연습용 앰프들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습용 기타 앰프 하면 네모 반듯한 검은색 못생긴 디자인을 그렇죠. 제일 먼저 떠올리신다면 당신께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반드시 시청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더 작아지고 더 다양한 기능을 갖춘 포터블 모델링 앰프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해볼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스에서 제작이 되는 기타 앰프 아디오 GT 50W 그렇죠. 그리고 야마하의 기타 앰프 THR-10-2 20W 이렇게 비교를 해볼 텐데요. 두 모델의 공통점은 집에서 주로 연습용 앰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판매가 30만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습용 기타계 팬더 깁슨이죠. 그렇죠. 네. 전형적인 콤보 앰프 타입의 사각 외형 디자인이 아닌 감각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무게가 가벼워 이동 편의성이 매우 뛰어난 모델들입니다. 앰프 모델링 및 이펙터 등을 내장하고 있으며 배터리 사용이 가능해서 외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모델 외관과 이 기능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복스의 아디오 GT 앰프 외관 보고 계시죠? 네, 외관 보고 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상단에 노브가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달려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앰프 모델링 그렇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게인, 트래블, 미들, 베이스, 볼륨 이렇게 톤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펙터가 그렇죠. 내장되어 있죠. 네, 코러스, 플랜저, 페이저, 트레몰로랑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딜레이, 와이드 딜레이, 스프링, 홀리버브 네.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볼륨이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네. 외부 기기와 연결을 했었을 때 사용하는 오디오 그렇죠. 볼륨과 여기 보시면 기타 볼륨 네. 조절할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 볼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리셋을 유저가 만들어 놓은 프리셋을 저장을 해서 불러와서 쓸 수도 있고요. 튜너라든지 아니면 딜레이 그렇죠. 탭템포 탭템포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어폰 단자도 있어서 네. 소음 없이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뒤쪽에는 USB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센 단자도 있고요. 네, 연결을 했을 때 톤룸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연동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사운드들을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연결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지금 야마하의 THR-10-2 그렇습니다.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작과 비교해서 이런 그릴 모양도 그렇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있었고요. 역시나 다양한 노브들을 달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저 메모리 아까 복스에도 있었던 네. 부분이죠. 유저 메모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앰프 모델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경우에 뱅크 확장되죠. 네, 확장된 앰프와 다양한 기능들이 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인, 마스터 볼륨, 베이스, 미들, 트래블 네. 네, 역시나 3밴드 EQ를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이펙터랑 있고요. 이펙터도 거의 비슷하게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러스, 플랜저, 페이저, 트레몰로, 에코, 에코 리버브, 스프링, 홀 네. 이렇게 이펙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똑같죠. 외부 기기와 기타 볼륨을 따로 조절할 수 네.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튜너가 달려 있고요. 네. 역시나 탭을 이용해서 딜레이의 탭 템포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억센 헤드폰은 위쪽에 네, 있네요. 위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앱과 연동을 해서 다양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모델입니다. 네, 모든 외관을 살펴보셨는데 일단은 THR-2 같은 경우에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좀 강점이 그렇습니다. 될 수가 있겠죠. 이전에 THR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비슷한 스펙에 사운드가 일반적인 연습용 앰프에 비해서 좀 해상도가 높고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고 집에서 외부 기기 뭐 이렇게 MP3 플레이어라든지 아니면은 음악 재생하는 기기들 아니면 핸드폰 등에 연결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했던 모델인데 블루투스 기능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물론 이거 디자인적인 컬러 문제긴 하지만요. 네. 근데 야마 제품 역시 좀 시안성은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 복스의
제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존의 복스 디자인과는 또 다른 느낌을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컴퓨터와 PC와 연결을 했을 때또 다양한 세팅들이 또 가능한 옵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푹 꽂고 소리 내면서 모니터 하는 정도의 수준의 이제 연습용 앰프였다면 지금은 집에서 정말 다양한 고품질의 사운드를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두 회사한테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네. 예전 사실 저희 연습용 앰프라고 했을 때 똘똘 앰프가 사실 이쁜 디자인이 전혀 그쵸,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비치를 해뒀을 때 그죠. 뭔가 소품적인 느낌이 거라든가 없었죠. 인테리어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데, 사실은 디자인이나 아트웍적으로도 현영님 같은 경우도 되게 굉장히 그 앞서가 있으시고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 네네. 부분이 네. 있는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두 브랜드가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카페에 어디 선반에 맞아요, 올려놔도 맞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이쁜 인테리어적인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두 모델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 앰프 모델링 한네 가지 종류랑 코러스, 페이저, 딜레이, 리버브 네. 이런 사운드들 비교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비교해 보시고 자신에게 딱 맞는 새로운 연습용 키템프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달라졌다. 이제는 예전에는 뭐랄까 선택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연습용 기타 앰프를 집에서 진공관 앰프 막 30와트, 50와트짜리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똘똘이 앰프를 사용하는 것 아니면은 돈을 좀 더 주고 이런 신개념의 연습용 앰프를 선택하는 것이 일종의 선택이었는데 옵션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기운 것 같아요. 연습용 앰프 자체가 이런 스타일로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야마하 거 제품 같은 경우는요. 네. 실제로 그 거기다 마이킹해서 녹음하는 거 실제 본 적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특정 소리들을 쓰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재밌어서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일단은 멀리 왔네요. 네.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좀 더 고품질의 사운드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셨으면 요 편 보시고 매장 방문하신 다음에 사운드를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네. 플레이어스 가이드 포터블 모델링 앰프를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